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클랜드 서쪽에 있는 아나파타 비치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출사 모임이 있어서 저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나왔는데요. 이건 지금 카메라용 짐벌이고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때 이런 장비를 마련해 놓고 썩히고 있어서 더 이상 썩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습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참 걸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잘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밟아서 길이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은 아닌 것 같네요.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장난 아닌데? 엄청난 대자연이 보이네요. 맨날 시티에서만 살다가 와우. 앞에 바다가 펼쳐졌어요. 아니, 밤이 몇 시냐고 문제지. 이 험한. 저기 끝에 바다에 햇빛 내리는 거 무슨.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와우. 길이 좀 험해서 신발을 좀더꽉 묶었습니다. 좀 편하게 신발 신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위험해서 신발을 꽉 묶어야겠어요. 아,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이런 데서 넘어지면 답이 없겠네요. 길이 너무 예쁩니다. 바다로 내려가는 길인데 약간 옹기종기 MT 온것 같아요. 또 가파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티에 살면서 별로 잘안 놀러 다니다 보니까 이런 흙길을 밟아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지금 길을 보시면 약간 돌하고 흙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 살았었는데 광주에 무등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에 서석대라고 거의 정상 바로 아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돌이 섞인 산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추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지가 산을 등반하신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을 데리고 서석대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내려오시는 어르신분들이 어휴, 네가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러면서 다들 응원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길이 있네요. 놓쳤어.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해. 드디어 이 서쪽 바다 특유의 모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까만 부드러운 모래? 모래가 너무 고와서 발이 푹푹 빠져요.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는 푹 빠지겠는데? 바다 실화인가요? 저쪽은 완전 광활한 바다가 있고 여기에는 약간 고인물들이 있네요. 지금 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베델스에서 카메라를 빠뜨렸던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오늘은 조심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지금 계신 워홀러 분들은 지금 오클랜드 서쪽에 유명한 바닷가가 우리와이 그리고 피하 비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라인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베델스 비치도 있고 그리고 그 조금 밑에 아나파타 비치라는 곳에 지금 온 건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평일이라서 그런가? 근데 다른 비치에 비해서 별로 안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타고 우리와이나 피하 가실 거면 이쪽에
여기 오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이 평일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같이 출사 나온 분들밖에 없어요. 이 해변에 저는 이제 짐벌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지만 저는 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낙이네요. 어, 물이 장난 아니에요. 어, 물. 더운다. 갇힐 뻔했어, 갇힐 뻔했어. 어, 물이 들어와서 땅 길이 막혔어요. 사람 다 돼가나봐요. 원래는 이런 바닷바람에 되게 막 추워했는데 추위를 되게 잘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팔 입었는데도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런 바람 정도는 익숙하다 이거죠. 자, 조심히 다시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살았다.